그러니까 그걸 딱 걸어서 딱 가. 예.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그 말 시키냐 물어봐. 오늘 오는데 어떻게 왔냐 물어봐요. 그 말 시키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왔다 그러면 태국사람 놀라더라. 근데 그때는 왜 놀랐는지 몰랐대요. 근데 태국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걸어갈 걸. 근데 우리는 오토바이도 안 타지. 죽을 줄 알고. 응. 그것도 안 타고 걸어서 가. 그거 갔어. 근데 걸어서 갔다 하니까. 아, 한국이 가난한 나라여가지고 저 사람이 뭐 타지도 못하고 걸어오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렇게 말했대. 예. 네. 저, 이제, 뭐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조심해야 돼. 소위 내가 아는 얘기도 해버린 거 아니야, 이게. 나는 기억이 없으니까 안 한 거요. 그럼 저거 했다는 거요. 이게 이걸 계속 버티면, 이제, 거기 어디에 도장치기 하던 거죠. 네. 지금 도장치기는 좀 곤란해요. 예? 네? 기대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장가 새로 가면 좋지. 지금 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 봐요. 이 정도 정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자, 선교사, 선교지를 아는 만큼 선교사에 할 수 있다. 선교지 없다고 선교, 선교지 현재에 되는 작업. 이 작업. 지금 내가 이 책을 썼잖아요. 네? 그 선교사, 선교지, 그, 적응과 정착. 이건 내가 40년 동안 이러고 보니까, 야, 우리가 한국에서도 선교사 훈련을 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시험찬했는데, 현지 와서 선교사 훈련을 안 했으면 어떻게 현지에 적응이 되냐. 그걸 안 하면 적응, 자연적으로 적응되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전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놀러 온 친구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태국 사람 가지고 일을 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우리 후배들에게 일을 해야 된다. 선배들이 무보수로 이 사람들에게 선교사 현지 훈련을 해서 현지 선교사 현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 현지인이 무엇을 해야 되지? 작업을 어디 가세요? 작업. 자. 그래서 선교사 훈련 과정. 그래서 제가 책을 썼잖아요. 책을 썼어요. 자, 준비되지 않은 상태. 여러분들은 중국 사람으로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태국의 선교사들 많아요. 내가 중국 사람들 보니까 한국 이상으로 열심히 일더라고요. 예수도 지금도 핍박하는 중에도 믿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비슷합니다, 이게. 제가 저쪽 그 사이판에 갔어요. 사이판에 한인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거기 일하던 그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자기들 중국 사람 교회를 하더라고. 또 그 교회를 빌려서. 근데 한국 우리 교회들이 부끄러워. 다 그 사람들한테 부끄러워. 왜?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갖다 밥 먹듯이 교회당 와가지고 앞에서 보면 기도를 하고 그 얘기를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좀 부끄럽다고. 저 사람들 못 이긴다고.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로 이런 여러분들이, 이 보통 그 열정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일하는데 아주 재밌게 일을 했을 거예요. 결과가 좋으니까. 결과가 좋죠? 태국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놀고 먹어요. 결과가 없으니까. 결과가 좋으면 힘도 더 나고 그냥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사람을 보는데 여기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사랑해도 안 되고 뭘 갖다 줘도 안 되고 이제 웃어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아이고 아 이놈들 죽이지도 살지도 못하는 거라니 그게 태국 애들이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어쨌든 돼야 되거든. 아 그래서 뭐요? 여러분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태국 선교를 하려고 듣다가, 예? 저 중국 생각해가지고. 이건 태국 사람을 원수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왜? 종교적인 사 태국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태국 사람 좋은 사람인데 한국 사람도 좋아요. 예, 한국 사람도 정말로 악질, 정말 개떡 같은 친구들이에요. 예, 나쁘게 말하면 그래요. 좋게 말하면 또 잘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 여덟 번째 돌아서요? 그렇죠? 7, 8번 뭐 돌았잖아요. 네. 좋은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좋은 사람은 이거 보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른 면에서 정말로 빅센스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본한테 맥혀가지고 막 겨우 살아났잖아요. 이거 못 살아날 줄 살아날 거예요, 이거. 네.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간 데로 팍팍팍팍 자르잖아요. 그 세계에서 놀라게, 어? 저시들 뭐? 왜 이렇게 성장하지? 먹는 것도 없는데. 근데 종자예요, 종자. 이 종자가 나옵니다, 앞으로. 한국 종자하고 태국 종자가 다른 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종자 해가지고 이게 드는데, 태국 사람은 절대 종자가 달라가지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여 계속 이러는 것도 골치하고, 야, 이거 죽겠네. 예,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예, 기쁨이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한 사람만도 괜찮잖아요. 한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예, 이렇게. 10년 걸려서. 안 되는 것보다 10년 걸려서 한 사람만 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얼마나 걸려요, 보통? 1년이면 좀, 뭐. 2년 정도 하면은. 2년 정도는 좀 네. 취업을 볼 수 있어요. 네. 참, 성격이 좋은데, 그. 내가 생각할 때, 중국 안 갔지만은, 전 세계 중국사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그 교회, 중국 교회들이 전부 한국교회처럼 자립해요. 그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가지고도 저들이 저 나라 복음화 시킬 수 있다. 우리가 안 도와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이, 진짜. 가능성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 사람 또 우리 무시해야 돼요. 중국을 무시요. 야, 키도 우리보다 적지. 더럽지. 근데 한국 사람도 더럽더라고. 단기침들로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사람들 머리를 감는데 목욕을 안 해. 아,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세수를 거기서 하니까, 그걸 다 버려놔. 저거 샤워장에 들어가서 자 머리도 감고, 목욕도 다 하면 안 좋았는데, 왜 그런지 난 모르겠더라고.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왜 이거 목욕을 안치? 중국 애들이 왜 목욕을 안 한다고 우리가 더럽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똑같아. 따뜻한 물이 아니라고. 어떤 때는? 아니 어디서 뭐 따뜻한 물을 찾고 우리 어디서? 아니 시골은 선물 자체도 그렇게 다들 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낫지 않은 것이 있어. 네. 여러분 지금 그 신발을 신었잖아요. 나 네. 이런데 신발 안 신어요. 뭐 무좀 안 와. 신으셨네. 아, 체면, 여간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신으면 자꾸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소신급은 안 신어버리지. 우리도 안 신어. 근데 이 이상한 정도 오면 그냥 결국 거기 어디 뭐, 어디 그, 뭐, 뭐요? 쓰레기통처럼 막 그렇게 알고 막 씻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근데 화장실 같은 한국 사람은 신발에서 못 들어가더라고. 우리는 신발이 없죠. 얼마나 좋아. 물이 묻어가지고 딱딱 발 씻고 딱 나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여기 이거 어떻게 신발이 화장실처럼 신발이 없냐고. 아니, 신발이 왜 필요하냐고 화장실에. 물로 가서 착착착 씻고 오지. 예, 여러분은 나하고 말이 안 통하죠? 안 통해. 예, 안 통해. 왜? 난 좀 약간 늙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그만큼 안 늙었고. 근데, 선교지에서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되죠. 골치 아파요. 내가 이거 산중에서 바퀴벌레 새끼들 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보니까, 뭐 이상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먹었지 뭐.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건강식이요, 건강식. 모든 벌레들은 건강식이라고 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옛날에 저쪽 갈 때 길도 없고 또 바퀴가 가면 바퀴가 반절이 그 저기 그 뭐요? 예? 진흙이 없잖아. 진흙이 안 오는 비 안 올 때 가니까 지금은 비 올 때도 가지만 옛날은 비 오기처럼 절대 그거 못 가세요. 그러니까 매받을 때만 한데 그러면 차가 많이 타져가지고 먼지가 바퀴 반절 와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뒤에 타야 되잖아. 뒤에 틀어. 그러면 옛날엔 그 속옷을, 흰 것을 입었잖아요. 네네. 거기 갔다 오면 황토가 들어서 없어지지도 않더만. 아. 그런, 그렇게 살았어요. 울썸이 다. 예, 보면 여기다 뭐, 이거 그냥 쥐들끼리 웃고 쳐다보고. 이거 뭐 어디서 왔는데? 지금 양반됐어요. 내가 가는 데마다 라타반이 도로를 잘 놓아. 어디서 들어요? 도로를 잘 놓아. 내가 가는 줄 알고 돈을 놓더라고. 자, 그 언어를 비롯해서 선교사에게 필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책에다 다 써놨어요. 뭐뭐 좀 알아야 그래도 행세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데 선교의 정로를 가지를 못한다. 그 얘기를 했죠. 선교의 정로해야 되는데 아무 기도도 안. 저기 후원교회 가게 아니고 자꾸 뭐라고 해도 후원교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갈 길을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그것은 자꾸 고치지. 여는 결과는 없지. 어떤 놈은 거짓으로 보고 해. 거짓으로. 야, 이거 참 그것도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단하지 않다 했잖아요. 그런 짓은 못해요. 그러니까 현지에 딱 와보면 보고한국보다도 아 잘한다 그걸 느껴. 근데 거짓으로 한 사람은 그 사람 현주하고 어? 그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고보다도 현지에 와보면 더 예, 선교사에게 예, 보이도 예, 이렇게 일을 해줘야 되죠. 자, 진대한테서 선교 사람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된다. 나는 그 태국은 한국 비슷하잖아요. 동양인이고 태국 오면 뭐 거기서 거기겠다. 서양이 아마 코가 했으니까 좀 그러지 마. 우리야 뭐 우리도 불교, 저도 불교. 우리 불교관했어요. 옛날로 불교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목을 탁 쳤더니만 흰피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예? 근데 태국 사람들 그래요. 야, 너 저 스님 중에 말이지 탁 그런 흰피가 나온 사람 있냐? 우리 한국에서 있는데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역사에 나왔으니까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불교를 안 했다 할지라도 불교가 살았잖아요. 동네에서. 그렇게 되니까 불교가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낫죠. 근데 서양 사람은 불교를 전혀 느끼지 않았거든.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키는 크지, 코는 크지. 그냥 죽지도 못하겠지, 돌아가지도 못하겠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와서 오니까 우리는 이삭 짚는 것처럼 그래도 결과가 있어. 그 친구들 해봤으니까 이상해 주술 수 있잖아. 내가 안 해서도 주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죽기로만 하면 많이 세요. 그러니까 그런 죽는 선교는 해서 안 되고 내가 뿌리고 거둬들여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만 해. 남의 것 갖다 짓거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 선교사 그 정도 담대해야 어떻게 선교사 한다고는 이렇게 안 담당 어떻게 하겠어 이거. 나는 아예 포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1988년도 제일 처음에 예, 위튼 카메디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했어요. 처음에 갔더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태국 누구십니까? 정수입니다. 아 이런 분도 있었습니까? 못 들어봤는데. 지금도 못 들은 사람 많아요. 지금도 태국 선교사들 정승이 못 들은 사람 많다니까. 예. 그 정승이가 이름을 갖다 천하라고 썼죠. 천하. 근데 태국 사람이 딱 만나서, 아니, 어디서 오지? 한국. 아, 천하정을 하시냐고. 모른다. 그럼 점수 깨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알기를 천하정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내 이름 진짜를 알아. 영어 이름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천하정 뿐 몰라. 그러니까
아, 한국 분도사님? 그럼, 아이고, 한국 분도사님 천하장군 아침이라고.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 아, 이거, 날라리 하나 한 거네.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 태국 사람 만났는데, 천하장군. 아, 도시라고. 말씀 많이 들었다고. 왜냐면, 일을 많이 하니까 편지를 많이 보냈다. 편지. 편지 보내니까. 편지에 천하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잖아, 천하정. 예. 네. 그러니까, 아, 천하정. 그래서 만나지를 못했는데, 한국을 갖다 막 데리고 가고, 예? 네? 데려오고, 뭐, 여러 가지를 열심히 했죠. 예. 네. 선교비 지원도 많을 때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비 지원이 많으면 그만큼 잘하는 선교사도 있고, 선교비 지원이 많으면 헛짓하는 사람도 있고, 두 종류예요. 선교비가 많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 선교비가 많아서 헛짓하는 사람. 선교비는 어디다 써야 돼요? 지역을 어디 지역에 써야 돼요? 선교비를. 현지. 선교지에 써야 되죠? 근데 선교지 안 쓰는 선교비를 막 쓰는 사람 많아요. 정치꾼들은 한국에도 써야 되고, 태국에도 쓰고, 선교 아닌데 태국의 지도자들한테도 쓰고, 지도자를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그 지원해야 돼요. 다른 나라 쓰고, 이래요. 예. 나는 뭐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돈은 많지 않았지만, 뭐 고생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주후원계가 꺾였는데도 지금, 그 100만원씩은 들어요. 부산이 100만원씩, 이거 10만원씩 주니까, 한국교회는 더 벌고 10만원씩 주잖아요. 싱가포르도 10만원, 인도도 10만원. 아, 이게 좀 비교인데,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은 방해가 되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 정으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 머리로 하지 않고 그래서 태국도 10만원, 싱가포르도 10만원, 일본도 10만원, 미국도 10만원, 인도도 10만원, 방글라데시 10만원. 어디는 배 터지고 어디는 배고프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 무슨 결과가 생기냐? 지원을 안 해요. 그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 손해나니까 보통 손해날 줄도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얻어먹는데. 자, 들어갑시다. 태국은 불교국이다. 네? 불교국이면서 왕국이다. 오늘 키포인트가 바로 태국은 불교국이다. 태국은 왕국이다. 여기에서 나와요. 불교국. 불교 원산지가 어디죠? 인도 아니에요. 지금 인도가 불교 원산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디가 해요? 태국이 불교 원산지처럼 대표가 있어요. 세계 불교 본부가 태국에 있어요. 네. 이 태국의 불교, 저 스리랑카에서 스님을 모셔다가 배우고 오리세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앞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국이 아, 불교에 아주 잘 맞는 종자예요. 태국 사람이 불교에 아주 잘 맞는 종자예요. 근데 불교에 아주 잘 맞는 종자는 기독교는 안 맞아요. 태국, 중국이나 소련이 태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공산화가 안 된 데가 태국이에요. 왜? 공산당처럼,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공산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뿐이 없지 태국 사람 죽어도 안 해요. 아, 공산당을 딱 산으로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 보니까 골치 고달프지 않아요? 에이, 나 공산당 안 된다고 그거 나와. 그러면 공산당만 그게 아니고 그것이 기독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사람들도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복 받으러 왔어. 근데 와보니까 별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니요. 헌금도 안 해. 그러니까 아,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전도. 태국 사람 전도를 그렇게 해. 불교 가면 탐분을 해야 됩니다. 탐분. 교회용 탐분 안 한다고. 공짜로 구원 받는다고. 공짜로 왔죠, 찡찡. 전짜로. 응, 공짜로. 그거 왔어. 근데 헌금 뭐라니까? 아니, 공짜로 무슨 헌금을 내다 보냐? 내가 뭐 교회를 처음 저 그 방송에서 시작했더니 어떤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회원으로 들으면은 내가 돈 얼마나 해야 되냐고 물어봐. 태국 사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 회원이 되면 얼마 주냐고 물어봐요. 근데 중국 사람 내가 얼마를 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종자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냥 누가 떡 먹히지. 예, 네, 누가 떡 먹어. 지금도 중국 공산당 가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은 참, 예, 보금처럼 사회도 참, 예, 신나게 하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만, 그것만, 그 환상만 가지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여기서 적응이 안 되고, 실망하고, 자살하면 안 되니까요. 아니, 아무도 실망하고 열정을 했는데 말이지. 안 되니까, 이게, 아이고, 안 되겠네. 가야 되겠네. 나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나뿐인가 보네. 그랬더니 하나님 7,000명을 보여줬잖아요. 야, 이놈아, 너뿐이 아니고 수두룩해. 아이고. 예. 근데 지금까지 있던 선교사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실망해서 이제는 그냥 놓아버린 사람도 있고, 아, 이것까지는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거 사회사하는 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내가 돈을 투자해, 돈을. 태국 사람 돈을 잘 먹어요. 왜? 선교가 193년 됐어요. 어떤 사람은 183년이라 하더라도, 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 193년 됐어요. 우리는 다 50년이 빨라요. 그런데 이 선교가 안 되니까 계속 선교비만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계속 선교비만 먹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발달한 게 뭐냐? 선교비 받아먹는 것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받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 만나면 막 접근한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어떻게 돈 좀 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해하지 말고, 아, 이거 내가 50만 원 쓸데없이 돈 뺏기겠다. 선교비는 일단 내버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받아먹는 기술이 있어. 받아먹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어른이나 애를 가리지 않고. 어른도 없고 애들도 없죠. 이 태국의 교회들이. 그런 짓 똑같아요. 네. 이걸 통역해서 그 사람들 알려주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럼 절대 그런 걸 볼 필요 없어요. 네. 자, 불교국이죠? 불교의 종주국이에요. 그런데 태국은 불교를 국교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교를 국교라고는 안 해요. 국교처럼 하는데 국교라고는 하지 않아요. 아, 이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국교인데 국교라고 안 해요. 사실은 국교예요. 근데 헌법상 국교라고는 안 했어. 근데 국교로 돌아. 아, 이 사람들 머리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외통수 아니에요. 그 거기다 보면 아주 그냥 판판 다하게 생긴 거죠. 친절하게. 예. 근데 우리가 한국 그 외통수 가지고 이 사람들 상대하면 날마다 그 사람들 욕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땅이냐고. 예. 이 친구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만 잘하고 저 친구 보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욕해서는 안 돼요. 그걸 알고, 아, 이 사람들 이거니까 내가 뭘 조심해야 내가 그 덫에 안 걸린다. 뭐 덫에 안 걸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85% 정도, 보통 94% 뭐 그래요. 네, 여러분 94%라고 보지 말아요. 85%면 많이 주는 거고, 그 이하로 내려가세요. 내가 태국적인 그 정부 관리면은 이 불교가 자꾸 내려가는 걸 염려해서 무슨 대책을 할 거예요. 근데 안 해. 근데 그냥 보통 저들 말도 94%. 85%는 내가 논문을 쓸 때, 92년 논문을 쓸 때 85% 나왔어요. 내가 종교소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딱 하니까 85%요. 90%가 안 된다니까. 자꾸 내려가게 돼 있죠. 내려가는 그 이유는 뭐? 아니, 사람들 머리가 뜨니까 이제 내려가죠. 미신선이던 친구들이 과학을 접하면 내려가는 것처럼. 이게 그 덮으라고 승산하잖아요. 저들이 불경을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불교도라고 해도 불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태국 사람 모두 다 불교도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관리들이 그 주민등록 만들어줄 때 물어보지도 않고 이 목사 보고 이거 불교도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그 고치려면 또 저기 면장 허락을 받아야 고쳐요. 그러니까 면장이 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면장을 잘 사결해야지. 설탕물을 먹여가지고 잘 사결해가지고 아 면장이 아 이게 이게 어머 어 안개 그 저래 들이봐 여기 그 분류가 아니고 저기 고쳤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도 안 먹여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만나지도 않고 그런 지시도 안 해서 못 이어. 그럼 어떠고 좀 고소할 수도 없대요. 호수가 안 돼야. 예, 네, 법으로. 이 나라가 받는 게 저기 때문에 아주 습관이 돼 있다고. 근데 그것이 불교 문화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네. 있는 사람은 마땅히 베풀어야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너에게 베풀 기회를 주었으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말하면 이것은 선교사와 관계돼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가 돈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역자가 선교사 돈으로 살았어요. 선교사 돈으로. 이게 문제고요. 성교사 돈으로 살았어. 왜 목회자가 성교사 돈으로 해야죠? 그 교인들 그 저기 양의 그 저기 젖을 먹고 살아야 돼. 왜 성교사 젖을 먹고 살아? 근데 성교사가 젖을 안 주면은 보고할 것이 없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피차. 여기는 보고해야 되고 여기는 얻어먹어야 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요. 이 얘기는 또 다른 측면의 얘기입니다. 불교. 불교. 불심에서 나와가지고 그거예요. 자비. 네. 불교의 자비가 기독교의 사랑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누가 이기냐 지냐 그런 문제라니까. 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보다도 나은 역사는 그 다음에 이제 왕국가. 왕국. 그러니까 태국 사람 모두 불교도거든. 내가 앞으로 그러지만 기독교인들도 불교도요. 기독교인들도 불교도라 내 친구를. 그러니까 내가 중이 되지 않는 한 절대 그 사람들 전도 못해요. 네? 그 사람들 교회는 제대로 못 끊더라고. 왕국, 왕국. 인도는 계급 사회 아니야, 원래가. 근데 왕국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계급 구조가 되거든요. 사회가. 계급 구조. 그러니까 왕은 평민으로 안 놀아요. 부하들은 쫄병들은 쫄병들 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 왕은 놀 줄 알죠. 그래서 이 불교국이라는 것, 왕국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태국 사람을 이해하는 데 아주 그냥 키포인트가 돼요. 예, 이게 보통 진리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해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태국 선교 전략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아, 지나갔죠? 아, 이건 쉬라고. 이 서론을 했으니까 쉬라고 딱 한대요. 자, 큰데, 지금 뭐, 여기에 세 개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 둘, 셋. 크게 만들어. 이게 처음 큰 거. 태국인은 불교인이다. 태국 기독교인은 또 불교구나. 다른, 딱. 불교도로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불교도처럼 그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의 리더십이 안 서게 돼요. 여러분, 차 안에, 우리 차 안에 파리가 돌았어. 어떻게 해요? 모기가 돌았든 파리가 돌았어. 어떻게 해요? 말해봐요. 생각도 안 해. 응? 어떻게 해줄게? 우리끼리만 있으면 잡고, 태국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어가지고, 싹, 그래서. 아, 여러분, 뭐, 들어가지고 지금 뭐 두 가지로 말하고. 자, 우리는 이거 때려가는 게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응. 태국 사람에서 우리가 걸면 태국 사람 놀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 맞을까? 그래요. 우리가 스님이 아닌데 왜 설생. 태국 사람 자체가 태국 교인 자체가 불교도 바탕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교에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하면 꼭 스님이 안 가요. 그래도 불교 스님이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지킬 수 있어야. 에? 그래야 돼. 그 사람들이 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골치 아프고. 자, 끝났어요? 끝나서 간 거예요? 아니, 오케이. 태국은 건국 때부터 왕조들은 다 알죠?
스코트 다리 왕조부터 아유타야 톤불이 나타나고 있음. 지금 왕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왕의 이름이 뭡니까? 에. 라마 10세 잊어버렸네. 네, 잊어버리면 다음에 생각해. 자, 여기서 또 그때는 여벌로 딱 말할 수 있는 톤부리 왕조. 아룬사운이죠, 아룬사운. 여명의 절. 왓 아룬. 네, 왓 아룬. 태국말로 왓 아룬. 여명의 절. 네. 새벽 사원. 갔다 와봤어요? 네. 도망 다왔어요? 네. 네. 내가 말하는 한,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방콕을 점령한 다음에 이리 오라 그거예요. 왜? 방콕을 모르면 여기 점령이 안 돼요. 원래. 네. 왜? 방콕도 빠삭해야 되고 길도 빠삭하고. 그러니까 테레비를 딱 보면서 방콕 얘기가 나오면 그걸 알아챌 수 있어요. 지금 어디를 말하고 지금 어디에서 불이 났구만. 어디에서 대모로 오고 있네? 이걸 전부 파악할 수 있어. 근데, 방콕을 점령하지 못했으면, 완전히 어디 말하는지 모르죠. 요즘에 방콕에서 살고 있어요. 그 방에 콕 쳐박혀갖고. 아. 그 방콕이 아니고. 태국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도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방콕이라는 나라. 그러면 두 개로 되어 있다. 아.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달라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방콕 사람을 무서워요. 옛날에는 지금 옛날에는 시골에 와서 500바짜를 냈다 하면 놀래요. 1000바짜 놀래요. 1000바짜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고. 네, 놀래. 왜? 그런 돈을 본 일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가 동네별로 사니까 뭔 문제 생겨요. 예수를 절대 안 믿어요. 못 들어와요. 지금 저기 그 코로나 오니까 동네들은 전부 취향나는 암소리 하는 동네에서 전부 막아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못 들어와 그러잖아요. 이게 태국이 그거예요. 그러니 보급을 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산적으로 그러는데 마침 푸야이반 네. 푸야이반 푸야이반이라고 해요. 네. 이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동네 대장이세요. 거기를 먼저 잡아야 그 동네 보금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땅을 구했다 할지라도 거기다 교회당을 못 짜요. 그 사람이 오케이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친해야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는 편해요. 편해요. 그 사람 믿으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편해요. 그런데 그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좀 문제가 있죠. 아, 어디다 해놨습니까? 자, 아, 톤부리. 그걸 뭐라고, 내 자랑을 좀 하려고 했어요. 요, 그, 직원 중에는 정씨가 없어요? 정씨. 아이고, 이거 거듭나면 이제 정씨고.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